조상줄에서 끼가 조금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그 자손한테 찾아온 거예요. 그걸 신가물이라고 보는 신분도 계세요. 가물이라 그래서 다 가물은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명지암입니다. 요거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. 네. 뭐 신가물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렇죠. 근데 뭐 신가물이 있으면은 뭐 무조건 무당을 해야 된다. 무당 발자다. 아니죠. 아, 예. 신가물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강도가 심하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. 예. 제자의 길을 정말 가야 하는 사람. 예. 근데 안 가도 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예. 가물이라고 그래서 다 신내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 길을 조상까지 잘 둘러보다 보면 제자가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렇지만 가물이라고 그래서 신기가 있다고 해서 다 제자의 길은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. 아, 그래요? 예, 안 가도 되는 사주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. 만약에 그러면 안 갈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판단은 못 하시잖아요. 본인이 판단 못 하죠, 당연히. 네. 이제 조상으로 보다 치면 이제 이거는 신감을 들어가든 기신점을 잘 봐야죠. 신점을 네. 잘 봐서 네. 이 집의 조상이 정말 나를 그 제자를 네. 제자를 삼을는지 네. 아니면은 정말 온 신이 와서 괴롭히는지 네. 제자를 삼으려고 괴롭힌지 잡신이 와서 괴롭힌지 그것까지 다 둘러봐야 됩니다. 아, 근데 이게 신감물이 많은 분들이 네. 그 생각보다 이게 본인이 이게 뭐 신가물인지 뭔지 모르시고 그냥 가면 너 신가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? 많죠. 아, 그래요? 네. 신은 이 길을 갔었을 때 이제 대부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. 사주를 보고 했는데 가물이 아니에요. 네. 가물이 아닌데 여기 조상에서 왔단 말이에요. 조상줄에서 어디 가서 한도 못 풀고 온도 못 풀고 네.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가물이다. 그 끼가 조금 있다 보니까는 네. 거기에 그 자손한테 찾아온 거예요. 네. 그걸 신가물이라고 보는 신분도 계세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 봐서 그걸 저 정확하게 둘러봐야 된다고 봅니다. 아, 그래요? 이거는 그러면은 선생님네를 좀 다니면서 네. 조금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? 신가물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 신가물은 아니고 네. 응? 조상으로 이제 허주가 들었는지 네. 아니면 공을 들여야 되는 사주인지 응?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지 네. 그거를 이제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은 네. 가물이라 그래서 다 가물은 아닙니다. 신가물이 있다고 해서 다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. 그걸 판가름 잘해서 결정은 정말 잘 보신 분이 신점이나 조상점을 잘 보신 분이 그 점을 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여기까지 명지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